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은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전반적인 IT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PCB 관련된 기업들도 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반도체와 차량, 전기차 시장이나 확대, 이 공통점을 좀 찾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차량용 PCB 관련된 기업들이 좀더 부각되는 양상들 또 나타났던 것도 하나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카메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카메라도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또 전장용이던 카메라까지도 수요가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또 로봇에도, 인공지능에도 또 이런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 관련된 부분 자체 점유율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DNI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부분은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된 카메라 관련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같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MCNEX 뭐 이런 기업들이 대단히 높은 평가를 좀 받던 부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에서 머리를 조금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나눠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빅3라고 해가지고 MCNEX, 파워로직스, 파트론, 요세 가지 기업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다면, 최근에는 이제 캠시스라든지 또는 이제 나무가 또는 이제 코아시아까지도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지금 현재 MCNEX, 캠시스, 파트론, 파워로직스 요네 가지 업체가 대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현재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본다면 여전히 이 파트론이 높은 영업이익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모바일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관심도를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추가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또 앞서 봤던 것은 이제 삼성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번에 또 LG 관련된 부분에서 애플 점유율 확대가 나타나면서 LG 이노텍도 최근 들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판 소재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애플, 아이폰에 대한 부분, 광학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이노텍의 최근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차량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또 바뀌고 있는데, 앞서 봤던 이제 삼성용에 들어가는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발, 그래 LG와 관련된 카메라 관련 기업들 모두 다 이런 전장용에 대한 부분에서 카메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세부적으로 따져서 본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렌즈 관련된 업체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학 필터,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뭐 액추에이터, 손떨림 방지 장치 관련된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몇 가지 좀 지켜봐야 되는 기업들이, 우선은 이제 삼성전기, 최근에 삼성전기에 납품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 테슬라 쪽에, 뭐 LG이노텍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이제 삼성 카메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삼성전기, 파트론, 파워로직스, MCNEX, 나무가, 캠시스, 혜성옵틱스 같은 기업들. 애플 관련된 부분은 이제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더구전자. 그리고 부자재가 이제 동은아내텍이나 옵트론텍, 그리고 검사장비가 하이비전, 펜텍,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이제 거래정지가 됐거든요. 거래정지가 된 업체는 제외를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최근들 주가 추이가 대단히 좋은 움직임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삼성전기도 지금 현재 바닥권력을 다지고 20주선을 전 현재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 충분히 이제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최근들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자, 파트론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움직임을 또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이 고점이 지금 13,500원이었고 지금 7,500원까지 빠졌으면 약 50% 정도를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또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파워로직스도 바닥권역부터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불꽃쇼 패턴이 바닥에서 이제 드러났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11,000원 밴드부터 시작해서 4,190원 약 6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여기 뒤에 나오는 구간만 이렇게 떼서 보더라도 지금 충분히 박수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자, 요 구간을 또 트리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무가. 자, 나무가도 지금 요렇게만 보면 이제 돌파를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앞에서 언덕을 한번 만들었던 구간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언덕을 만들었던 구간들이 오히려 이번에는 또 지지재에 대한 구간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 변곡점을 넘어선다면 여기서 강한 시세를 또 동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 자, MCNEX. 자, MCNEX가 유명했던 이유가 이제 전장용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많이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고가 대비해서 약 30% 이상, 이거 많이 빠졌어요. 지금 66,000원 대였어요. 25,000원 빠졌으니까 한 70% 가까이 빠지고 지금 돌아서고 있는 양상들인데, 낙폭가대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를 좀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낙폭가대를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MCNEX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 자, 그 해성옵틱스는 이제 2차 밴드 업체입니다. 2차 밴드 업체인데 이런 것들이 대주주가 조금 바뀌면서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고, 대신에 삼성전기에 대한 매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깜짝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캠시스도 뭐 전기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지만 해외 캠시스 자회사를 뭐 상장한다는 이슈가 지금 쏙 들어가면서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대해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최근 들어서 LG노텍, LG전자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41만원 선부터 시작해서 2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약 40% 정도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돌려서고 있는 양상들인데, 앞서 있던 자리, 지금 보면 상단에 있는 30만원대가 대단한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31만원 선이. 그래서 저는 LG노텍, 삼성전기가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좋은 자리다. 자, 더구전자. 더구전자도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더구전자도. 지금 LG에 납품이 들어가는 부분. 근데 LG가 이제 결국 이제 애플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애플카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마다 들썩거렸던 기업이 이 더구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 권역에서 일부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물량에 대한 소화는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대로 물량이 다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빠진다 이런 추세는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나올 수 있는, 자, 그럼 14,000원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장비 안에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요 기업이 지금 현재 앞서 있는 구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이 지금 휩소가 걸렸다 보거든요. 휩소가 걸리고 난 다음 다시 들어올리는 구간이었으니까 이것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이제 대형주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거기 제 취향에 대한 부분에서 종목을 골라본다면 우선 이제 파워로직스도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바뀔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장기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뽑아내는 종목으로 본다면 나무과가 위치가 대단히 좋은 자리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얘들은 실패를 하고 주가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 빠진 것을 지금 복구를 해낸 거니까 소화가 좀 됐다고 봐요. 지금 앞에 있는 물량들이 매진 물량이었다면 거래량 없이 쉽게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매집이 다 됐던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역할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검사 장비가 국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펜텍과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래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없으세요. 그 세 군데가 있는데 과점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장 그래도 이제 실적의 뒷받침이 되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하이비전 또는 이제 나무가 그쪽으로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카메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에 다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충 수업으로 좀 더 종목군 중에서 좀 더 좋은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고 차트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하겠고요. 매일 오후 1시에 이상루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